차은 씨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에 따라 경유 차량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은 씨가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민원인들과 잦은 갈등과 언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가 환경부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즉 환경부 지침이었다고 창원 시의 선정 대상 기준을 보면 첫째가 배출가스 운행 제한 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이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었습니다. 이번 창원시 공고문을 살펴보면 우선순위 1번에서 7번 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을 보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환경부 지침상에서 연식이 오래된 차를 조기 배차 대상자 선정했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순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군요. 자동차 운행 제한으로 서울이 경기도에 가서 과태료를 받은 차량을 보시면은 우선순위 1번째에서 이 차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차를 안 해주면 안 돼요. 작년에 말했던 거 실수적으로 연식이 오래돼서 이게 장난감을 찍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민원인들의 불만 사항으로 배출가스 운행 제한 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이 첫 번째로 선정 대상이라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지를 한 것이 문제 제기 발단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꼽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로 여기 차원간 내 차가 수도권에 일부러 가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조기 폐차 1순위로 무조건 낙점되는 웃을 수 없는 선정 기준이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것은 순위가 아닌데도 창원 씨가 이를 잘못 적용해 선정하는 등 미숙한 행정의 낙맥상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환경부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네. 순서는 아니고요. 이거를 순서로 가나다가 1순위, 2순위, 나가 2순위 이렇게 해서 착각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지자체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네. 요거는 순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원에 가부터 마가 포함된 거고요. 가를 2순위로 하고 나가 2순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창원시 공고에서 보면 네. 지원 사업, 예,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서 네. 우선순위는 네. 1번부터 7번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아,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잘못 나간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가나다라 말하고 표현을 한 것뿐인데 이제 간혹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자체별로 이제 어떤 분 지자체에서는 가가 1순위다. 그래서 1순위에 막 100%를 주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절대 아니고요. 에코 갱남에서 환경부에 질의해 본 결과 환경부는 우선순위를 절대 매기지 않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는 이 지침을 우선순위로 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민원으로 인해 재공문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창원 씨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것인지 또 환경부에서 보낸 재공문을 받고도 이런 모순된 행정으로 선의의 피해자분들은 어디서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자기들 멋대로인 행정 편의주의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미숙한 행정 처리일까요? 조기 폐차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대상자들은 차를 운행을 해야 할지 지원 없이 폐차를 해야 할지 현재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창원 씨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5등급 차량은 12월 30일 단속하지 않는다. 그래야 내년부터 단속을 하는데 1년 360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 주의보와 내년을 단속을 한다. 그 날이 1년에 하루 이틀밖에 안 된다. 내년에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그날 1년에 한 4, 5일 정도 단속을 한다는 창원시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속만 태우는 단속 대상 차량 운전자분들 시가 나서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또 세 번째 선정인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대상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원시 기준 올해 LPG 화물차 선정 대수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134대에 거쳤는데 이는 인근 김해시의 3분의 1 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 대수로 상반기에 예산 부족이라고 올해 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행정으로는 신빙성이 많이 뒤떨어집니다. 특례시라며 그렇게 홍보하더니 기존보다도 낙후되어 가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것도 모자라 현재 LPG 차량 계약을 마친 대수도 54대로 80대는 미계약 상태이며 선정 2주 안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선정 취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도 모르고 아직 계약도 하지 못한 선정자분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루속히 창원시가 선정 대상자에게 빠른 통보를 해서 포기할 것인지 등 여러 방향을 잡아서 빠른 결정을 해줘야 차순위차들에게 그나마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노후차 지원의 후순위가 된 분들은 차량 운행을 하자니 매연과 차량 상태로 주변의 눈치도 보이고 세워두자니 보험료와 자동차세, 환경개선 부담금, 차량 검사 등 차량 유지비 발생으로 인해 배차도 못하는 난감한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창원시의 행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새로운 창원인지 내보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진짜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어문투성이 사업입니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사용할 수 없는 폐차는 고쳐서 합격을 받아야 지원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반강제로 노후 갱유차를 단속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시민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